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2008년부터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요. 자기도학습 컨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도움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여러분들도 익히들어서 잘 아시는 대성학원, 스카이에듀 학원, 메가스터디 학원 등에서 재수생들, 애수생들과 그 질긴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능은 좀 표류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이제 고1, 2, 3 같은 경우는 전부 다른 수능을 보게 돼 있죠. 지금 수능은 좀 표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학종 같은 경우도 이제 히스토리가 쌓이면서 근거들이 굉장히 이제 명확해지고 있고요. 객관화 작업이 충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구를 다양하게 지금 수용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그런 전형들을 잘 살펴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입시 고민 많이 되시죠?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산적인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허비하지 말고 자칫하면은 여러분들이 카더라 통신 뭐 이런 데 낚일 수도 있고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매몰되다 보면은 올바르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에게 같이 그 고민을 나누자고 하고 저희가 하는 그 조언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자기 고집 피우지 말고요. 뭐 체면치레 이런 거 다 버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현명한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 메이저 입시 학원에서 입시와 생활 담임 역할을 하면서요.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고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음대 빼고는 예체능 입시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입시 관련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 그리고 소스들 이런 것들 여러분과 충분히 공유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선생님 인강 뭐 들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볼 정도로 그 학습에 대해서 자기 그러니까 수준과 그 시기에 따른 그런 학습법들이 있는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자기 수준에서 그냥 열심히만 내는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최선을 다할 때 이게 쌓여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고 굉장히 생산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큰 꿈도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큰 행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